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대장주도 좋지만 소재주 또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로 보여집니다. 선정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와 함께 반도체 전체적으로 상승도 있었는데, 악재 기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반도체 쪽은 아니지만, 마그네슘 대란으로 인해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석탄부터 시작해서 요소수 계속 이어서 지금 원자재 관련해서 수급이 불안정하다라는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워낙 중국 네. 쪽에서 이쪽 부분을 다 거의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 이슈에 사실 반도체 쪽도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이제 맞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있었죠. 이때 네. 소재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나와서 뭐 국산화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실제로 TF도 구성돼서 국내 이제 국산화 종목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소부장의 결과가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실제로 국산화에서 일부 성공을 해서 납품을 들어간 업체도 있고, 거기다 최근에 완성이 돼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고점을 한 번씩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오늘장 흐름도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순히 뭐 소재 쪽도 굉장히 여러 군데 있지만, 국산화 관련 이슈를 좀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며, 단기적으로 테마성 이슈로 오르는 기업도 있는 반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분을 하셔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여전히 원자재 수급 이슈가 상존하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쪽들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인데, 그럼 관련 종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좀 네. 현재 흐름 어떨까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종목은 이제 국산화를 실제로 진행한 기업들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동진세미캠 말씀을 드릴 네. 건데요. 동진세미캠도 이전에 뭐 이제 개인이 뭐 70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요 봉을 만들어냈는데, 요 봉을 결국 이제 따라가는 이제 고점 다시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국산화 성공을 했고 일부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회사가 3분기 시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조금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SNS텍이라고 EUV 블랭크 마스크를 좀 만드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SNS텍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에서 계속 이제 횡보했다 올라가면서 지금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말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주전자재료, 네. 네, 보시면 종목도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또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러네요. 각자 네.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제 언제 발표가 되는 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도 주가가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세 종목 다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진만 팀장께서는 이 반도체 소재 업종 중에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백광산업이라고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공부를 해서 한번 발굴한 종목인데, 이 네.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차트랑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 소재 쪽으로 이제 염화수소 관련해서 국산화 관련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미 올 3월부터 삼성전자와 같이 좀 이제 염화수소 관련 국산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 국내에서 만약에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지금 백광산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겨울이 오고 이제 눈이 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단발성 테마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염화칼슘이랑 가성소다 관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녹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뭐 이제 염화칼슘도 만약에 해외 매출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모멘텀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염화수소 국산화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걸릴 수도 있는데, 현재 주가 상태가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좀 고품질의 염화수소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단순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양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현재 매수가로는 55,500원 정도 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평선이 모이게 된다는 건 당연히 위로 좀 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충분히 나오게 된다면 좀 탄력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주가도 거래량 없이 잘 눌렸습니다. 네. 이 라인에서 거래량 실렸다가 지금 거래량
거래량 없이 다 빠졌는데 지금 5,5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7,2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손절가로는 5,2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태반 이슈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